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몽클 세라믹 수제 화분 공방에 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아, 또 새로 신상들이고요. 아, 저번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세일 5, 60%한거저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그냥 벼락 맞은 소고기처럼 나갔대요. 예. 자, 오늘 신상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밴드 가입하시면은요, 밴드에서 다육이하고 이 화분하고 이벤트도 자주 여신대요. 이제 될수 있으면 다 밴드로 들어오세요. 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사이즈하고 이제 가격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지름이 14, 예, 높이 14, 넓이 14 이렇게 11만 원짜리고요. 14에 14. 예, 그럼 이제 11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즈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그림만 보시면 되겠다. 아주 이쁘죠? 예, 이건 무슨 가방이야, 이거? 명품 가방. 예. 자, 해바라기꽃, 뭐 은근키 뭐 이런 꽃들을 그림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1만 원짜리고요. 요것도 저렴하면서 조금 작아요. 작은 아이인데요. 지름이 11.5cm. 딱 좋네요, 이런 것도. 자, 높이 10이고요. 요건 6만 원짜리입니다. 케이크인가? 이거는? 케이크를 들고 있네요. 이거는 들국화? 곰돌이, 뭐, 멍멍이, 뭐, 다 캐릭터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신발? 애기 신발을 한 켤레 그려놨어요. 오. 자, 귀여워요. 이거는 또 부엉이 같아. 예? 부엉이. 저쪽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이면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 한 손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요거 11.5cm. 요거 딱 쓰기 전, 이제 베란다에서 키워올래요.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거 심어서는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잖아요. 확실히 여기다 심은 거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막 녹거나 막 그런 거 없어. 아, 엄청 잘 돼요. 다 여기가. 자, 요거는 이것도 6만원짜리. 예, 요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똑같고요. 자, 조금 멀리서 이렇게 비춰드립니다. 예, 우리 사장님 옆에 계신데 이 그림 좀 소개 좀 해줘 봐, 그러면. 요거는 좀 지나가고 이제 좀큰거할 때. 예, 이렇게 생긴 화분. 자, 요거는 6만원짜리입니다. 예. 자,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자,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거는 사이즈가 지름이 17cm 나오는 사각분이 있고요. 네, 18, 19까지 나오는 둥근 화분도 있고,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짜리. 아, 요 복합꽃이 진짜 이뻐요. 노란 거 섞인 게 너무 이쁜 것 같아. 복합꽃이고. 이건 무슨 꽃이에요? 백합입니다. 백합. 백합. 이것도 이쁘네. 찔레꽃 비슷한데? 맞죠? 덜 찔레꽃 같은. 이건 꽃하고. 자, 부엉이. 부엉이는 뭐, 진짜 재물을, 드린다고, 재물이 들어온다고, 다 부엉이.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캐릭터, 예,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층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네, 여기 똑같으네.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예, 이거 지름이 15, 높이 15. 가로, 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고 18cm 정도 그래, 나와요. 좀커 보이는데, 이거는. 네, 지름이 18 정도 나오는 아이. 예, 18cm. 높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5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그런가? 값은 같으네요. 이거는 원형 화분이야, 원형. 금방 보신 거는 사각분이고요, 이거. 진열하면 참 이쁘지 않고, 원형도 그렇고.
정말 정갈하게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지금 옆에 말씀하시는 분이 이거 그림 그린 이제 뭐라 그러나 사장님이야.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림 솜씨가 너무 좋아요. 이쁘기도 하지만 이쁘니까 그림도 이쁘게 그리는 것 같아요. 따님도 이쁜데 엄마도 이뻐. 예, 자, 여기 밑에 층에는 더큰 사이즈. 너는 가격이 2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뭐 화분 비싼 거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다 팔린대. 자, 이거는 20만 원짜리 크기 사이즈가요. 18.5 넓이가 지름. 아, 여기는 20cm 정도 나오는 근데 여기 써놓은 거는 아이들이. 아, 맞아, 맞아. 이전에 거요? 이거 20cm. 20. 그쵸? 지금 20, 요거 둥근 화분이 20cm 나오는. 20cm. 높이는 21.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네요. 이거는 가격이 20만 원짜리고요. 요건 엉겅퀴. 엉겅퀴도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이거 배웠어. 알았어. 정말 요거 한땀한땀 요거 이거 그냥 점 찍은 게 아니고 무슨 요거 이렇게 싹 제가 파는 것 같아요.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장님 그리는 거 살짝 엿봤어. 그래. 그리는 건 너무 힘들다, 이거는요. 예,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연꽃인가? 연꽃이고요. 새도 멋있다. 여기는 사각이네요. 크기 사이즈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20cm. 사각은 한 1cm 정도 작아요. 똑같이 만들어도. 만들어도 줄어들고 그래요. 똑같지가 않아, 그렇죠? 이건 무슨 꽃이야? 목단. 목단 꽃이죠. 해바라기 꽃도 있고 국화꽃, 몽란, 몽란. 이런 엉겅퀴인가? 자, 여기 밑에도 큰거뭐 이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밴드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상세한 내용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또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고 여러모로 좋아요. 다육이도 한대요, 다육이도. 이렇게 콩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한 바구니 담아놨네. 바구니가 아니고 이것도 화분이네요. 엄청 큰 화분에다가 콩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기자기하게 콩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세상에, 이거는 만 원씩? 요거는 아니고 요짝에서부터 만 원. 요거 만 원. 쟤도 이제 여기서 주셔갖고 두개 갖다가 씌고 다는데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귀엽죠? 엄청 귀여워. 나는 여기다 러블리 로즈 5개를 딱 합식해 놨어. 이런 거만 원짜리고요. 요 콩분. 애기 뭉클이 그리고 있습니다. 만 원짜리 아분들은 딸이 잘 그리네. 엄마 솜씨 뭐 닮아가지고. 여 밑에는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엄마 큰 사이즈.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돈만 많다면 나는 이런 거뭐 몽땅 한 차씩을 갈것 같아. 우리는 뭐 진짜 아이고 이런 거 쓰기도 아까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비싼 거 사다가 어떻게 제 큰 거는 이렇게 해놓고도 한 번에 쏙 빠지고 또 만들고 내내 굽고 뭐 기계로 하는 거 아니라서요. 손으로 이거 다 그리고 만들고 해요. 정말. 어머나, 이거 이쁘다, 요거. 요거는 얼마짜리야? 3만원짜리. 요거 한 쌍. 정말 이쁘다, 요거. 또 해바라기 한 쌍으로 있고. 요 밑에는 진짜 멋있는 거, 이렇게 감춰놨네. 딸기. 목련 한 바구니. 야, 이렇게 막. 저 수국이죠. 예. 수선화. 꽃 이름을 몰라. 자, 그냥 이렇게
큰 것들도 많아요. 이거 다 찍으려면 한낮을 찍어야 된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저 말 그림도 뭐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게 좀 오셔갖고 이렇게 바로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택배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큰 거는 힘들어요. 이거 오셔야 돼. 한복 입은 여인네 보세요. 세상에. 한복 입은 여인네 하고, 요거는 이제 10,000원짜리들. 이야. 정말 멋있다. 아, 이런 것들은 60,000원 하고요. 많이 해놨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아요. 뭐 꼭대기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이쁘죠? 예뻐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